네, 배현진 후보께서는 자꾸 좀 본질에 벗어난 어떤 질문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네, 배현진 후보께서는 자꾸 좀 본질에 벗어난 어떤 질문 공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시면서 이제 공정성, 청년의 공정성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누가 보더라도 예비 타당성 오랫동안 진행돼 왔는데 갑자기 바뀌었고 거기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고요. 과연 누가 보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이 일가의 특혜를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우리 송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거든요. 두물머리를 우리가 송파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송파에게 필요한 도로인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공정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배현진 후보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신 적이 있는지 꼭 묻고 싶고요. 우리 청년들, 이를테면 청년들의 정당한 항의를 틀어막는 이 입틀막 정부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무슨 발언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을 통해서 아마 국감장에서 뜨겁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 수사가 진행되겠지요. 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어떠한 고위공직자라도 죄가 있으면 그 법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정에 나가 있는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 피의자가 된 자가 최고 국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 공정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것을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송기 후보께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 아니시겠습니까? 민주사회는 바로 자율이 바탕된 사회입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그 마음을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 소상공인 사업자로 둔갑을 해서 평범한 딸에게 대출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강남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땅을 사고 그것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들을 좌절케 하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MZ세대가 심지어 투표를 하기 싫다는 말을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아까 지금 내일 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 대책에 관해서 제가 지금도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송기 후보께서는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기 때문에